출발. 여기도 50. 자, 좀 미끄러졌어요. 지금 미끄럽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저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저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박경호 선수 아주 가볍게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박경호 선언. 네. 박경호 선언. 네. 민호군이 탈락을 하고서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주장으로서도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드림팀 힘이 지금 빠져있어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성모 형 제목까지 화이팅. 화이팅! 우리 조정! 조성모 화이팅! 조성모 준비! 오늘도 50 조성모 출발! 네.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서 천천히. 좋습니다. 빨리. 미끄러졌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됐어요. 대파리 빨리. 아주 미끄러워. 됐어요. 대파리 빨리. 아주 미끄러워. 빨리. 괜찮아. 성모야. 분위기 이상하다. 오늘 느낌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림킥 막내 민호에 이어 믿었던 주장 조성모마저 실패. 성모야. 게다가 데니안의 무릎 부상까지. 최대 위기를 맞은 드림팀. 오늘 느낌 좋지 않습니다. 과연 드림팀이 이어지는 5라운드 5미터에 도전한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이거 춤 가능합니까? 성공하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어. 성공하면 다 같이 하겠다. 준비 출발. 이정호. 네. 자, 저기 위에서 한 번만 미끈하면은 탈락하고 맙니다. 네. 가볍게 성공을 하나. 텀블링까지. 마지막에 다시 텀블링. 이정호 선수 음악 주세요. 한예천. 예. 진짜 화이팅. 진짜 우리 남은 사람들 진짜 최선 다해줘. 자, 하나 둘 셋 팀 넷 화이팅. 지금 저희 팀들이 계속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일단 뭐 지금부터라도 역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준비 출발. 좋았습니다. 잘 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돌닦기에서 잘했어요. 가볍게. 네,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상해. 네, 화이팅과 함께 멋지게 이상해 성공. 잘했어요. 네. 다음 경기는 6라운드 4m 50cm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김경석 선수와 드림팀 이완 모두 성공. 이어진 7라운드 4m 역시 양 팀 선수 모두 성공한 가운데 이제 거리는 3m 50cm. 드림팀 항상 TV만 보다가 직접 출연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근데 너무 긴장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출발. 4m. 과연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올 것인가.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미끄러지면 탈락이야. 이거 탈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떨어지게 100%죠. 90%, 80%, 70%, 60%, 70%, 60%, 70%, 60%, 70%, 60%, 50% 탈락. 60%, 50% 탈락.
이상인 선수가 성공을 한다면 이거는 전세 역전이죠. 상대가 못하기보다는 저만 바라보고 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아, 멋진 멘트입니다. 네. 3m. 오, 10. 준비. 출발. 출발했습니다. 네. 사이드로 가는 게 낫죠. 사이드로. 그렇죠. 내려가서 사이드로 가야 돼요. 사이드로 가야 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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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러면 떨어지나요? 이러면 떨어지나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아, 상이 탈락이 되겠습니다.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에게도 쉽지 않은 거리 3m 50cm. 이상인마저 실패한 가운데 3m 50cm에 재도전한다. 떨어져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떨어지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동료들을 보세요. 달려줘.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했습니다. 과연 성공일까요? 아, 아 피크됐어요. 피크됐어요. 하지만 저기서 잘 올라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기서 내려오면은 가능. 아, 아 이게 가능한데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성공. 와. 대단해요, 최진경. 최진경 선수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이 드림팀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저 마음 진짜일까요? 준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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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됐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역시 체육학과 출신답습니다. 멋지게 여유 있게 성공. 일로 성공. 와우, 멋졌어. 와우, 이와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권도 격파와 최진영 선수와 바람의 아들 이완 모두 성공. 이제 거리는 3m. 시범단들이 계속해서 탈락자가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형우 선수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출발. 출발했습니다. 박형우. 아, 저렇게 가면은 과연 덤블링을 하지 않고 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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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려요? 아, 느려요. 속도가 느려요. 느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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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재미있는